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홍대에 있는 파스타 집에 왔어요. 얼마 전에 제보를 받고 온 곳인데 한 시간 안에 큰 대왕 파스타를 다 먹으면은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좋은 회장님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홍보 겸 같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홍대에 있는 진짜 파스타 집이에요. 건물 2층이 있고요. 사람 엄청 많네. 와, 기다려야 돼요? 아,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려야 되는데요. 웨이팅을 합시다. 둘 중에 뭘로 할까?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가격은, 여기 가격은 파스타가 7,600원에서 뭐 8,200원, 만 얼마부터 해서 음료가 400원. 엄청 싸죠? 구한리필 400원. 그러면은 저는 로제 할게요. 로제? 치킨 로제? 제일 비싼 걸로. 7인분보다 치킨이 더 어려운 거죠? 네. 얼마나 많이 차이나요? 치킨 크기가 이만하고요. 이만해요? 7인분 이만하고요? 양이 많아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닭으로 치면 닭 한 두 마리 반에서 세 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닭 두 마리 반에서 세 마리가 들어가고 파스타가 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어떻게 다시 고민해보시겠어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저 그냥 아까 이거 치킨 로제로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방관 분들한테 음식을 무료로, 저녁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여기 써있지도 않지만 결식 아동분들께도 이렇게 똑같이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양이 말씀 먼저 할게요. 네. 저희가 그 부정 파스타가 좀 맞는 그릇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이트에 치로 나옵니다. 아, 괜찮아요. 이게 샐러드 조그맣게 주셨어요. 제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안에 막 햄도 들어가 있고. 와, 이거 맛있는 거다. 그거 마카로니 들어가 있는 이거 맛있을까? 맛있다. 음료가 400원에 무한리필이래요. 진짜 처음 봐요, 이런 데는. 그리고 이렇게 저기 머리끈도 막 쓰실 분 쓰시라고 엄청 많이 준비돼 있어요. 되게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네. 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크기가 내가 여태까지 도전 먹방 했던 것 중에서 제일 가장 큰데?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아, 저도 됐어요. 네,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니까 조금 느긋하게 먹을 거예요. 아이고. 와, 맛있어. 뭐야,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와. 치킨 짱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분이면은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대박.
한 시간이라서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성공할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서. 맛이 뜨거워. 뜨거워서 한 입에 못 먹겠다. 그냥 안 주는데? 이거 20분이면 진짜 성공 절대 못한다. 아, 맛있는 맛있다, 진짜로. 너무 맛있는데. 치킨. 약간 일반인들도 성공할 수 있게 만든 착한 강의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치킨은 진짜 한 두세 마리 돼 보여요. 아니, 두세 마리까지는 아닌가? 자메이카 한 두세 개? 다리 하나 말고 한 세트. 치킨 엄청 많아. 면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치킨이 좀 많아요. 반이라니? 4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맛있게 해서 실패할 법해요. 일반인 두 명이서 가능하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명이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세 명이면 치킨 한 마리 먹어도 치킨 1인 1닭 가능한 두 명이 와서 먹기에 살짝 힘들 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만약에 성공하고 쿠폰 받으면은 좀 이따 홍대 저 찾아오시는 분들께 쿠폰 드릴게요. 물론 성공하면. 양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 얼굴 3-4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수위가. 냄비, 프라이팬 수위가. 40인분? 40인분 아무리 저도 못 먹죠. 양 많아요. 세븐에서 와도 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그 같은 걸로.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새콕을 더 주시나? 사실 이거는 오래 먹다 보면 파스타다 보니 살짝 느끼해요. 물티슈다 이거.
신기한데 이거 부풀어 올라요. 손님들 거의 다 가셨어요. 한 테이블 남았어요. 마지막 쯤 되니까 살짝 느끼해서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20분 만에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으려나? 진짜 꾹꾹 먹으면 먹겠다. 라면으로 따지면 몇 개임? 8개, 9개? 정도 먹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10개 감사합니다. 괴물자전 성공하는 것보다 살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짝. 괴물자전 가뿐하게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네. 다 먹었어요. 31분 남았네요. 네. 이거 보통 많이들 성공하세요? 지금 성공률 따지면 30명에서 40명 정도 하고서
30명에서 40명 규정으로 해서 5분이 성공하셨어요? 네. 그 쉬림프도 포함해서요? 아니요, 쉬림프 맞네요. 네? 치킨은 성공하신 거 없어요. 이거 아직 성공한 사람 없어요? 네. 왜? 처음이에요? 네. 아, 진짜요? 와, 첫 성공이에요, 첫 성공. 근데 나 여기 좀 너무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돈은 내고 가고 싶은데. 그릇 크기. 저 사장님 혹시 여기 평소에도 웨이팅 많나요? 요 근래 말하셨어요. 아, 요 근래 말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이쁘다. 후식. 젤리랑 커피 드셨어요. 이쁘죠? 말랑말랑. 커피는 드시던 거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가 없으니까 편하다 연락해주세요. 아, 이거 혹시 다른 분께 양도해도 되나요? 아, 진짜요? 하신대로 하셔야 되죠.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진짜 너무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커피 따뜻한 커피네. 맛있다. 빨리 마감하셔야 되니까 빨리 나가볼게요. 네, 도전 사태 성공하셔서 400원 결제도 하겠습니다. 아, 저 괜찮은데 제가 결제해도 괜찮은데.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파스타도 룰린데요. 그렇긴 한데 뭔가 좀. 네, 대신 400원은 딱. 빨리 났어요. 네. 1,000원 이하는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현금 영수 하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은 또 600원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